이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냐? 인생이란 서로 간의 대화 속에 이어져 가는 어떤 사회적 동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대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스타일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때마다 일마다 얘기를 해주는 사람. 그러면 그 어떤 스토리의 전개를 알아요. 근데 말을 전혀 안 하는 사람.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갈라서 딱 그래버리면 전혀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대화라고 입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기도 하지만 사람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기 자식 다 죽고 그리고 형제들 자기 마누라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온몸에 중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들었던 욥을 위로한다고 새 친구가 찾아와요. 빌다스발 엘리마스. 그새 친구가 찾아오는데 그새 친구와 3차에 걸친 변론 답변, 변론 답변. 이게 3번 반복되어지죠. 자, 오늘 욥기 25장이 바로 빌닷이 3차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굉장히 짧죠? 6절밖에 안 되죠? 근데 굉장히 심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느 지역 사람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빌닷이라는 사람이 많았어. 예컨대, 나사렛 예수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요, 지금 욥기는 훨씬 더 전이지만, 2000년 전에 예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 마치 예수 이후에 천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 중세 스콜라 철학의 대부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아퀴나스에서 온 토마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양진으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알기는 하남에 있는 양진으로. 그러니까 평생 하나 떠나면 안 되나 봐. 그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어. 평생 이미지가. 제 30대, 40대, 50대 나이 가장 꽃을 피우는 나이에 다 하나님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나눠서 수하 사람 빌닷이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는 것은 어때요? 자세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텍스트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죠? 잘못된 게 없는데 욥에게는 치명적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는 맞아, 이해는. 근데 관계가 안 좋아.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중앙보다 더 위에 있다고. 십자가 의미예요. 십계명도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그 우리의 인간관계의 그 관계가 나오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려 6계명은 사람과 사람 관계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랍니까? 열매로 알지. 열매.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근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욥처럼 고난을 겪을 때에 얼마나 삶이 훨씬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그때 이제 이렇게 싹 위로의 말로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평안해져요. 근데 저 미운 놈이 하나 있어. 근데 저놈 하나를 죽이면 그때 그 내가 다음에 뭐가 리더가 될 건데 저놈을 어떻게든 죽이겠다.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대중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대중 속에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많아서 좋을 것 같지만 외로워요. 도시 문명이 갖춰질수록 여러분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좋던가요? 지하철 타고 쭉 가보세요. 아는 이 없고 모두 다 그냥 경쟁 속에서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고 군중 속에 고독해요. 대중 속에 소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빌닷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잘 하는데 인간관계는 완전히 빵점이지 빵점. 말은 뭐 이렇게 잘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유언과 찬양 이 본능을 막 찬양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군대를 어찌 계속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영화로우신 분이지만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의롭지 못한 거와 나약함, 유한성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죠? 맞는 보편적인 진리인데 의인으로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는 그 콘텍스트에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들이 그 얘기하는 텍스트의 내용은 다 맞아. 그러나 이 욥이라고 하는 콘텍스트의 상황, 콘텍스트의 상황에서는 이 상황, 콘텍스트의 그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 그리고 천상에서의 대화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탄과 대화를 할 때 이 땅에서 최고 가는 의인으로 욥을 자랑을 해요. 하나님은 자랑을 해요. 욥을 자랑한다고 사탄한테. 사장이 그래서 시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저주거리로 그리고 그 저주거리를 만드는데 뭘로 하느냐? 인과응보 사상. 여러분 인과응보 사상은 기독교 철학과 아무 관계 없다고 했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자기가 막 업을 많이 쌓으면 뭔가 신이 기뻐하고 신으로부터 선물 받을까봐. 그래서 막 쌓다 뭐까지 쌓냐면 여러분 이게 산 올라가다 보면요. 누가 이렇게 자꾸 돌탑을 쌓아. 하다못해 돌이라도 쌓으려고 그래. 인간들은. 이렇게 올라가려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다리는데 그리고 은혜의 때가요. 내 당대에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고요. 이사야처럼 그 이 다윗 왕가의 그 씨, 그 이 거룩한 씨가 올 날을 기다리지만 700년 뒤에 왔잖아. 여러분, 어떤 그 구속사적인 거대한 시야를 가진 사람이 그게 영안이치에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치에 있다고 해갖고 어디 막 기도 가가지고 이상한 거 보고 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교회들 많아요. 어디 목사님 허락도 없이 막 기도 갔다가 지팡이 만들었지 완전 모세야 나를 따르라 거기서 이제 이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잘 보세요. 대부분 무학자입니다. 무학자.
근데 나중에 다른 거 보면요, 진짜 막, 하다못해 남인중학교에 그 이재를 뭘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검사 몇명줄 알아? 그러잖아요. 검사 진짜 스드로빡치겠어. 검사 선교가 있을 정도니까. 아니,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희한한 데를 따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엄격하게 딱 구별한 빌드. 그러니까 25장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인간과 인간. 일단 구분을 해버려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과 육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그 이원론이라고 했고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한국 기독교의 심각한 게 뭐냐면 샤머니즘, 토테미즘적 신학에 보면 영과 육을 구별을 해. 아니, 그러면 주일날 영만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그냥 육은 어디 가갖고 막 사기 쳐먹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철학이 잘못되면요, 몸도 이 실천도 엉뚱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다.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인데 2000년 전그 예수하고 많이 다르네. 다르지. 왜냐면 다른 철학 갖고 있으니까. 그 천한 자본주의의 그 뭐야 이 성공신학, 축복신학, 뭐 희한한 뭐 백색신학, 뭐 이야 이상한 막그 임페리얼리즘 어떤 막그 제국주의적 신학 막그 뭐야 옛날 그 아브라함 링컨 해방시켰던 흑인을 지배했던 백인 지주들. 그 사람들이 철학에 의하면요, 여러분 샘, 함, 야벳 중에 함을 아프리카 사람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요, 책에 다 노골적으로 써. 미국 신학자들 많은 숫자가. 아예 흑인은 저기 함이라고 해버려. 응?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야.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자기 신학입니다. 그리고 구별을 해버려. 이게 여러분 이거를 잘 이거 지금 25장은 굉장히 심한 겁니다. 이언론이야. 구별해보죠. 근데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을 사도 요한이 잘 듣고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야.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사랑의 마음은 뭐냐면, 사랑의 마음은 이타적인 거예요.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말 못해, 누가? 사기꾼도 사랑한다고 그래요. 나도 몇번 당할 뻔했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냥, 온갖 나행 다 떨어요. 그래갖고 어떤 우리 선교 목사님은요. 멀쩡하게 막, 내가 볼때한 몇백 년쓸수 있는 건물을요. 사기꾼이 하나 들어갖고 건축업 들어갖고 싹 꼬시니까, 그걸 막 30억 빚내가지고, 그막 새로 건물 지니까 아유 거기에는 막 재직이 한 1,000명 가까이 됐거든. 출석도 한 500명 가까이 됐. 이게 쫙 뻗어나간 교회가 목사님은 그말 한마디 잘못 듣고 나서 완전 망해버렸어. 그 지금도 헌금 들이고 다 은행 갖다 준 이자. 그러니까 헌금 기도할 때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해달라고 아니라 은행이시여, 이 이자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관계를 함께 구별하는 이 빌닷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이거 뭐, 저 멀리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놓고 이제, 교회에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하다가, 집에 가막그 프라이팬으로 남편 머리통 치고 남편은 그냥 재떨이 마누라 머리통 내리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과 생활은 붙어 있는 건데 일이 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두 개의 영역이지만 하나야. 여러분 이게 고유명사하고 보통명사 떼거든. 예를 들어 고유명사 양지호 고유명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목사, 이건 보통 명사잖아요. 이건 때. 그런데
그 한동안을 하나에 잘 나가 있어요. 신앙생활. 이거 붙여. 명사와 명사. 명사와 명사 붙여요. 왜 붙이느냐? 이게 하나로 같은 거야. 원래는 뭐예요? 신앙하고 생활의 합동어야. 다른 개념이지만 이게 명사 명사가 붙었으면 단어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글짓기 한번 저한테 와서 배우세요. 30여 년 동안 글만 썼던 놈이라.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욥기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인데 그 불과 6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차이를 갖는 거예요. 이혼론자와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과 사랑과의 관계를 구별하는 그 희한한 그 사상. 기독교 사상이 아닌 건 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이 고난을 겪을 때 욥과 같은 욥이 이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욥이 여러분인데 아 와서 이렇게 들려주는 게 다 이상한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그냥 뭔가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는 그건 있는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으쌰 으쌰 막 이단 살바가 얼마나 뜨거운 거야. 으쌰 으쌰 하고 갔는데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몰라. 지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모르는데 응? 내가 뭐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지. 예? 빌닷은 약한 자의 형통을 주장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형통이니까 욥에 대해서 그 얘기는 듣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상대적으로 인간의 비천함을 막 강조하면서 인간은 유한하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그 나약성 그리고 여러분 아 내가 저걸 봤다. 강동구에 보면 어느 사찰이 보면요 멋있는 구절 딱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세상 떠날 때 빈손을 갈 것을 이 땅에 부월 개철 갔느냐. 그 한글 썼더라고 한자는 아니고. 근데 이 땅을 떠날 건데 못하는 땅이 그 미래 갔느냐.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거 소망 없으니까 그거를 거두다가 시주 되라는 거 시주. 그래서 거기 가요 불과 몇 년 사이에 큰 빌딩 하나 짓더라고. 그 이단 사이비들도 비슷합니다. 그 문구하고 비슷한데 그 이단 사이비들도요 그래서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죠 장사. 그 이단들이 돈 많은 거 불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박살납니다 박살나. 그래서 이 빌다시 얘기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막 이런 거 어? 봐봐요. 그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 주권과 위엄 그 마샬 그러니까 지배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소유하신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화평을 베푸시느냐. 이 베푸시느냐. 이건 이미 얘기했죠. 그 히브리 언어로 아사라고 아사. 베푸시다. 이거는 행하다, 수행하다, 준비하다, 만들다, 이루다, 성취하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대상을 하는데 이들은 죽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죄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셔야 된다. 이게 텍스트는 참 멋있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욥의 구절을 빌다소발 엘리바스의 말들을 인용구로 쓰는 데가 되게 많아요. 식당 가봐요. 내 식당을 미약해서 내 나중에 신이 창조하자. 욥한테 약 올렸던 그 얘기인데 그걸 왜 싫으냐?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어. 우리 이 식당은 처음에 조그맣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큰 막 식당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그 자기 욕심이지 하나님의 성경을 완전히 신학적으로 곡해버린 거예요. 그건. 친구들이 야 마 너 처음에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데 너는 어떻게 그 처음에 창대했는데 왜 이렇게 미약하게 됐냐 너 망했잖냐 너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약 올린 거라고. 그거를 참 재밌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요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굉장히 역사적 참여적 사회를 선대해 나갔던
그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이런 병원 학교 다 기독교 만들었어요. YMCA하고 단 영화 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또어 이제 그 독립운동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한 절반 이상이라니까 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언제부터 바뀌냐면 일제시대 바뀌어. 출애굽은 이 민족해방 사상 있다고 설교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백배교 현실은 어렵지만 동방에서 이런 그이 구세주 온다고 해가지고 막그이 종말론 다 버리고 올라가고 막 그런 희한한 운동들이 막 그때 그 일제시대 때 그걸 지나고 나서 그걸 딱 청산했어야 되는데 난 독일 사람들 보면 나치 딱 청산하면 기가 막혀요. 아니 딱 청산하자 지금 나치 찬양 바로 잡아갑니다. 그 우리 친구 하나는요 안녕 하고 이렇게 인사했다가 이게 하이틀러 비슷하잖아요. 잡혀갈 뻔했잖아요. 갑자기 경찰이 긴장하고 막 보도했잖아요. 그 정도 딱 청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을 때딱 청산을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질질질질질 해버리잖아요. 복잡해지는 데.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1차 대화 주기하고는 달리 이 빌닷의 변론이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근데 나도 그때 이게 좀 이상해. 원래 이게 말이 많았던 빌닷이거든. 여기 이게 짧을까? 이게 혹시 이게 누락이 된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는 그 유기적 축자 영감서를 믿는 교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는 않고 있어요, 저도. 근데 빌닷의 이 논리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이 불순한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의 부재함을 변론하는 시도가 쓸모없고 무가치하는 사실을 요배한테 강요를 해요. 자기의 철학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의 무지가치함과 대비시켜요. 인간은 안 되는 거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돌린다는 그 보편적인.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 의의를 변론한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요배한테 충고를 합니다. 너 자꾸 왜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하냐? 이거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제 보편성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빌닷의 변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결코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는 의롭게 할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이처럼 약하고 쓸모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 빌닷의 이번 거는 25장은 희한하게 보편 진리에 맞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요백의 콘텍스트, 상황에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자랑거리인데 이 친구들은 저주거리도 보다 보니까 어떻게든 죄를 잡아내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혼론을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육이 강간하면 영도 강간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왜 뒷동산 가서 헬스하고 있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많이 과식하는 편이거든요. 옛날 보셨죠? 국수도 막 다섯 그릇 먹고 어떤 새신자인데 국수 먹는 걸 보고선 저쪽 양철 지붕 교회에 있을 때 국수 먹는 걸 보고선 그 목사님 먹는 거 보고서 무서워서 미안해서 자기가 더 먹고 싶었는데 자기 한 그릇밖에 못 먹었다고 그 정도 내가 막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후열당이요. 식전 별건 없는데 식후열당이 막 250, 300도 올랐다니까. 근데 뒷동산 가서 헬스만 딱 하고 올라가면 내려오면 100이야, 100. 항상 100. 그래서 난 발견했지. 아, 먹고 칼로리를 안 태워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고요. 정신이 건강하면 육도 건강. 하나예요, 하나. 하나. 구별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육적으로도 축복받고, 영적으로 축복받고, 영육 간에 강건하고, 모든 것이 강건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10시 제자훈련 오전반은요 10시에 그 주심사우나 유양온천 찜질방에서 하고요. 그리고 저녁 오후반은 오늘 붕괴 끝나자마자 좀 남아주세요. 오늘 잠깐만 모이고 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제 신년 축복 부흥 사경회에 참여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모이는 그 과정과정, 발걸음 과정과정 보시면서 그 자체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과정인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발길들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짐승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자, 특별한 일 있는 분 기도. 없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우리 모두 성도도 화이팅하시고요.